내향적인 남자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세뇌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향적인 남자가 오히려 여자를 꼬시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내향적일까? 나도 친구들 많고 싶고 놀러 다니면서 막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싶다. 내가 내향적이라서 인기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 그만하셔도 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자신이 내향적이라는 이유로 여자한테 인기가 없거나 연애에 있어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향적인 성격이 오히려 실제로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만드는데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강점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자를 꼬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의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만의 매력을 찾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예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자를 잘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약간 이 사람이 약을 파나 뭐 과장하는 거 아닌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내향적인 남자가 정확히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MBTI에서 I라고 하는 그걸까요? 소심한 남자일까요? 찐따 같은 남자일까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향적이라는 말을 세계에서 처음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칼 융입니다. 1921년 칼 융이 성격의 유형이라는 책을 냈는데 나중에 이걸 보고 간단하게 만든 게 MBTI라는 거예요. 칼 융이 누구인지 말씀드리면 페르소나라는 걸 들어보셨죠? 사회생활할 때 가면을 쓴다고 하는 그 페르소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고 프로이트랑 함께 심리학계의 3대 거장으로 불리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한 내향 적인 사람이란 건 뭘까요? 요즘 뭐 MBTI 유행하면서 뭐 처음 본 사람하고 인사 잘하면 외향형 이고 뭐 인사 잘 못하면 아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건 그냥 사람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만나냐 그런 문제예요. 예능 맨날 나오시는 뭐 김희철 같은 분들처럼 기세고 처음 본 사람하고 얘기 잘하는 사람도 아이예요. 이 외향 내향 구분하는 법 엄청 간단합니다. 내향형 인간은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혼자 있을 때 채워진다. 그리고 외향형 인간은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가 채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소심하더라도 친구를 만날 때 즐겁고 살아있음을 느끼면 2인 거고,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말을 잘해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면 I인 거예요. 근데 보통 내향적인 남자분들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뭐 집에서 게임하고 인터넷만 하고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서 소심해 보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은 그냥 성향이 다른 것 뿐입니다. 짜장 좋아하는 사람,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외향이 좋은 거고 내향이 나쁘다든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어서 내향적인 남자분들은 와 나도 저렇게 친구가 많고 싶다 라고 부러워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이 깊고 시인, 예술가 이런 분들 중에는 내향적인 성격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 나는 맨날 술 먹고 놀기만 했지 저렇게 깊이도 없고 내공도 없네 라고 하면서 내향적인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내향적인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장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향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만 갖고 있는 장점만 살리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내향적인 남자를 유독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람은 반대에 끌린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짤이 있죠. 아랍인처럼 진하게 생긴 사람들은 약간 김고은처럼 담백하게 생긴 두부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피부 까만 사람은 뭐 피부하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거죠. 이게 인터넷에서 그냥 떠도는 밈이 아니라 진짜 진화심리학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남자랑 여자가 서로 끌리는 이유는 사실 번식을 하기 위해서죠. 번식을 할 때에는 암컷, 수컷이 각각 서로에게 없는 유전자의 장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유전자적으로 보완이 되면 자손이 좀 더 우수한 유전자로 태어나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은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는 이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 여러분이 정말로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는 보통 외향적인 여자일 거예요. 그리고 붙임성 좋고 밝고 감정 표현 잘하고 리액션 잘하고 그런 여자들 있죠. 그리고 다행히 그런 여자들은 내향적인 남자를 좋아합니다. 외향적인 여자들은 주로 내향적인 남자를 좋아해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원리인지 볼게요. 외향적인 여자는 외부에 관심이 많아요. 내향적인 남자는 외부에 관심이 적죠. 이 외향적인 여자들이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내향적인 남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신기해합니다. 약간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무심한 고양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남자는 외향적인 여자의 감정 표현 잘하고 리액션 좋고 귀여운 모습에 반할 거예요. 그냥 서로 끌리는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외향적인 척을 하면서 여자를 꼬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면은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외향적인 여자는 내향적인 남자를 좋아해 라고만 하면은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뭐가 유리한지 볼게요. 첫 번째로 내향적인 남자들은 외향적인 남자들보다 진중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향적인 남자분들이 괜히 외향적인 척하면서 진중함과 멀어져요. 자기 장점이 진중함인데 뭔가 활발해 보여야 여자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니까요. 여자한테 신중하고 침착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배우로 치면은 하정우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을 떠올렸을 때 말을 가볍게 하고 다닌다든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엄청 멋있고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중함을 어필하면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는 호감 표현이나 관심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거예요. 얘가 이렇게 신중한 사람인데 나한테 마음을 주네 하는 느낌인 거죠. 뭔가 흔치 않은 한정판 나이키 신발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장점, 바로 눈치를 안 본다는 무기를 살리세요. 외향형 남자들이 내향형 남자들보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남자들과 차별화되면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도 말고 다른 남자들에게 없는, 그리고 여자에게 무조건 어필해야 되는 장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이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돼요. 여자가 봤을 때 내향적인 남자들은 외부에 신경 덜 쓰면서 자기 일, 혼자만의 세계,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져서 매력있게 느껴지는 거죠. 보통 외향적인 여자들은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심한 경우엔 나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도 의리 때문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친구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좀 자기주도적인 남자라는 걸 보여주면 매력있게 느끼겠죠. 그리고 내향적인 남자만이 가진 탄후물만 파는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 만날 시간에 자기 관심사에 대해 깊이 파다 보니까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뭔가 독특한 개성, 매력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여자 중에 요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결국 부업으로 뭐 강사까지 할 정도로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향적인 남자는 신비주의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는 무슨 생각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외향적인 여자가 봤을 때 호기심이 듭니다. 허세 부리는 남자들한테 질린 여자들이 특히 좋아요. 마치 권위적인 남자들이 순종적이고 참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외향적인 여자들은 차분한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말을 잘 못할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이 사람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그 신비주의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한테 어버버거리면서 말을 못하는 건 무조건 고쳐야 되지만요. 베스트인 건 여러분이 여자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여자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지만 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아끼는 그 모습이 베스트예요. 다음으로는 내향적인 남자가 평생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놓으시면 여러분이 몇 달 안에 여자친구 생기는데 더 도움되는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내향적인 남자가 되려면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본인이 내향적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향형 인간인데 옛날에는 뭐 친구 여러 명 사귀고 붙임성 좋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막 따라하고도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독립적인 삶에 진짜 만족하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만나고 하는 걸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처럼 만족하려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외향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누가 낫나 별로다가 아니라 다른 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향적인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너무 눈치를 안 보면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는 나의 길을 걷겠어 하고 이상한 옷 입고 막 이상한 패션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 너무 유별나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꾸미셔야 돼요. 마이웨이를 걷겠다고 막 핑크색 머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또 나는 눈치를 안 보고 내 삶에 만족하니까 뭐 옷을 대충 입겠어 라고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잘 만나려면 최대한 꾸며야 돼요. 꾸미면 3배 쉬워지는 거를 굳이 마이웨이를 걷겠다고 비효율적으로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의사항 세 번째는 능동성입니다. 여러분이 내향적이라고 해서 여자 앞에서 뭐 수동적이게 되거나 소극적이면 안 돼요.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차분한 게 장점이라고 해서 입 닫고 막 찐따처럼 있고 수동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소심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우유부단하지 않게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향적이라면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피곤하겠지만 잘 대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하지 않는 것뿐이지 할 순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여자가 말을 걸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경험치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자랑 대화를 많이 해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내향적인 남자의 장점, 내향적인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 이제는 내향적인 남자가 여자에게 어필하는 방법, 스킬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 외향적인 남자랑 본인을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향적인 여자들은 대부분 외향적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싫어합니다. 말 많고 남자가 막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인지해두고 여자랑 대화하다가 인스타그램 얘기가 나오면 나는 남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좀 별로더라, 그런 거 열심히 하면서 좀 귀여운 척하면서 릴스 찍는 남자들이랑 친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당당하게
유연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자랑 친해지고 여자한테 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려면 결국 여러분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자 마음속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내향적인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여러분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시고 나는 그런 걸 안 한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남자는 자기 주관이 있구나, 이 남자는 내가 좋아하는 독립적인 남자구나, 다른 남자랑 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뭐 쌍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남자들 좀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수위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자 앞에서 장점을 어필하려고 할 때 굳이 수많은 장점 중에 외향적인 남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남자들한테 없는 여러분의 장점을 말하면 됩니다. 진중함, 독립적인 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영향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막 텐션 높게 놀리면은 보통 남자들은 그 텐션에 너무 맞춰주려고 해요. 여자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예를 들면 여자가 여러분 입는 옷 보고 막 옷 4차원 같다, 별로다 라고 하면은 아니거든 하면서 이렇게 여자 텐션에 맞추면서 반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끄덕끄덕 거리면서 귀엽다는 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차분함인데 여자가 텐션 높게 놀렸다고 해서 영향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장점을 버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재미보다는 내적인 탐구나 관심사에 몰두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이 괜찮다고 실제로 믿고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인싸가 되고 싶다라고 느낀 적 있죠. 그 부러운 느낌을 여자가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면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내면을 채우고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 남자처럼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깊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의 장점은 좁고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얕고 넓은 관계를 하기 힘들어하듯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좁고 깊은 관계를 하기 힘들어해요. 그 장점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향적인 여자는 보통 말이 많고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보다는 잘 듣는 성향일 거고요. 그래서 여자가 최대한 말을 많이 하게 하면서 깊은 얘기까지 꺼내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장점입니다. 여자가 깊은 얘기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들한테 말 못한 비밀이나 강점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자한테 그 특별한 존재가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